한화이글스가 주말 동안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완패하며 시즌 첫 수입패를 당했습니다. 강력한 팀의 무기였던 불펜진이 연일 붕괴되며 순위 싸움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삼성과의 3연전을 김종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화이글스가 최하위 삼성에게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선발로 나선 오관도와 윤규진이 5이닝 이상을 던지며 각각 2실점과 3실점으로 승리를 위한 진념의 공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한화이글스의 자랑인 불펜 투수들이 연이어 무너지며 불펜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9일 경기에서는 권혁 등 4명의 투수가 차례로 등판해 4실점을 내주며 패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송창식과 권혁 등 불펜 투수들이 연이어 나섰으나 6점을 내주며 역전패를 당하고 아쉬운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두 시즌 동안 불펜의 핵심 역할을 해온 송창식과 권혁이 수술 후 복귀하며 포기하지 않는 야구에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구원 평균 자책점이 리그에서 가장 높은 6.02를 기록하고 있으며 5월에만 블룬 세이브 3개를 기록하고 막판 뒷심 부족이 고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는 3회 나온 벤치 클리어링으로 양팀 선발 투수가 퇴장당하는 등 5명이 퇴장당했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가 동시에 퇴장당한 것은 KBO 리그 사상 최초이며 1, 2차 벤치 클리어링으로 인해 경기가 13분간 중단됐습니다. 이후 장민재가 나와 5이닝까지 삼성 타선을 무득점으로 막았으나 7회 이승엽과 러프에게 백투백 홈런을 내주며 승기를 내줬습니다. 이로써 하나는 18승 25패로 8위에서 9위로 다시 순위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삼성과의 3연전 동안 CNB 중계석에는 지역민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게스트로 출연해 지역민들과 소통을 나눴습니다. 네, 오늘 CNB에서 마련해 주신 일일 캐스터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활기찼고요. 기분도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아서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지금은 우리 하나가 조금 순위가 낮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이 역동적인 야구장에 와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경기를 직접 관람하니까 평생의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월의 태양, 6월로 이제 넘어가면서 아주 밝은 세상이 활짝 열린 것 같아서 더욱더 기분이 좋습니다. 아, 건강한 대전 시민, 평생 교육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1승 5패로 좋지 않은 흐름으로 경기를 마감한 한화이글스. 팀 재정비를 통해 가을 야구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NB 뉴스 김주혁입니다.